오늘은 닭발이라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어제 꽝을 쳤기 때문에 꼭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물 때 만조가 5.16호 딱 썰물 낚시 뜰채 피고 1.5호대 비전유동으로 하겠습니다. 추자도 두 번째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수수 3개 접어뜨기 멀리 아주 좋아요. 정확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다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옥수수 그대로 있고요. 고기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밑밥 잘 들어가는데 딱 고기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칩 바꿔야겠다. 지금 빗집 썼는데 제로치로 바꿔야겠다. 제로치에다가 이비뽕돌 달고 다시 운영을 해볼게요. 이 작은 변화에 조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캐치는 지금 좋았고요. 아니 왔어. 역시 견제하니까 견제. 잠깐만. 와씨 앞에 있다. 제대로 오케이 안 됐어. 일단 잡아낸다. 감성돔이겠지? 오케이 딱 걸렸어. 나한테 잡아낸다. 제로지에다가 2비 정도 다르면 이제 찌가 가라앉거든요. 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견제로 느낌으로 잡아냅니다. 로드를 딱 들면은 찌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이거든요. 확인해가면서 감성돔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들 입질할 때 원줄에 전달력이 오거든요. 제발 가져가라. 감성돔 한 마리 하고 싶다. 멀리 케이팅해서 앞쪽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견제하고요. 소리 한번 해보자. 정막하다. 추자도 고기들이 지능이 좋아진 건가? 끈기와 열정! I can do it! 입지. 가져가. 오케이, 왔어. 잡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자, 왔어요. 와, 계속 견제하니까 딱. 제발. 와. 왔어. 아, 감동 작네. 와, 작은 애가 나왔어. 그래, 얼굴 본 것만으로도 어디냐. 난 또 작은 애가 나와. 보긴 봤는데. 추자도에서 첫 감성돔. 한 3자 초반 되겠다. 얘는 살려줄게요. 엄마 데리고 와. 뚝배기! 고기 빠지지 말라고 우선 밑밥 주고. 야, 이 구역 짱 나와라. 맞짱 한번 뜨자. 싸우자. 이기자! 오케이. 딱 좋았어. 3자 잡았죠? 이번에 4자 잡은 다음에 5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 와, 얘는 견제 안 하면 안 가져가네. 와, 조그만 것들도. 아스라 발발타. 삼치가 한 마리만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한 번 더 다시. 추자도 고기들 너무해. 나도 5자 한 마리 주지. 덩어리 한 마리 주지. 어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류가 빠르거나 그러진 않고 잔잔하게 흐르는데 이런 조류도 자꾸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앞으로 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잔한 조류에서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막 본류가 콸콸콸 흘러오고 그래야지 재밌는데 이런 데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낚시를 잘 못하겠어. 뭐야 작은 건 뭐야 얘는 또. 보고 새끼 아주 진짜 와 깔짝깔짝한다 했어. 한번 살려준다. 안 그러면 이 부장님한테 보내준다. 버거. 뚝배기. 불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흐른다. 대물을 찾아낼 거다. 끊임없는 견제. 반복적인 캐스팅. 열정과 끈기. 선택과 집중. 한 마리만 딱 잡고 오후 낚시했으면 좋겠구만. 안 나오네 진짜. 이 자리 옮기자. 여기 위로 옮겨야겠어. 아차. 다시 해보는 거야. 캐딩. 아니. 아씨 뭐야 크리레 뭐야 꾹꾹 차는 게 찝찝하게 박는 게 지금 이거 이거 감동돔 입질 아닌데 부시리도 아닌데 이거 숭어인가? 숭어 귀염둥이 숭어야 덕분에 손맛 봤다. 우와 오 뚝배기 자동 뚝배기 됐어. 크릴 쓰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돌아가. 켰어. 저기. 왔어요. 역시 딴짓하니까 입질 오네. 이게 아주 딴짓하니까 입질 왔어.
오케이, 감시다, 얘. 오케이. 나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갔는데, 입질. 그래, 내가 신경 쓰고 있으면 안 온다니까. 오케이, 왔어요, 왔어. 제발. 와, 드디어 왔다. 왔어. 아, 왔어요, 왔어요. 제발 왔어요. 뭐야. 오케이. 아, 감성돌이 크진 않다, 애들이, 여기. 오케이. 두 마리지. 그래도 고맙다. 한 3자 중반 정도 되는 감동동 두 마리째입니다. 윙크 뚝배기. 역시 딴짓해야 입질아. 아, 물고 있었어. 와, 왔어. 제대로 왔다. 와, 왔어. 큰 거 물었다. 와, 안 돼. 안 놓친다. 물고 있었어. 아, 훙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일로 와. 제발, 제발. 어우, 치는 게 감신데? 숭어들, 저기 몰려있어. 일로 와, 숭어들. 와, 와, 힘 좀 쓴다. 오케이. 와, 오케이. 감시다. 아, 일로 와. 와, 얘 사이즈 좀 괜찮다. 푸헤헤. 세 마리째. 아, 힘들어. 아, 멋있는 감성동. 푸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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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너. 붕. 얘도 놔줄게요. 뚝배기. 푸헤헤. 확실히 힘을 더 많이 쓰긴 하네. 와, 대박사 거. 잡았어요, 근데? 당연히 잡았지. 몇 마리? 세 마리. 와, 와, 역시. 지금 패턴을 딱 읽었거든. 고기 잡고 나니까 배고프네. 어, 쟤, 아. 아, 내려야 돼. 내가 발라줄게. 싸우자! 어제 내가 서름을 박살내주겠다. 싸우자! 저 전층 낚시했어요, 그냥. 이야. 아. 같이 없어야지 내가 잡는 데니까. 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세요, 아무 때나. 아니야, 나는 요 아무 때나 하면 돼. 아니, 저 여기서도 잡았고 저기서도 잡았거든요. 싸우자! 먹으면서 구경해도 돼요, 낚시하는 거? 아무 때서나 해도 되지 뭐. 오늘의 반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미채, 고추무침, 제육볶음, 동그랑땡, 김치. 추자도는 밥이 되게 맛있어요. 감시 아주 많아요. 드글드글해요. 구경 좀 하면서 먹어야겠다. 야, 어제 서름을 오늘 갚아주겠다. 아니, 나 여기 패턴을 이해했거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끼 옥수수로 할게요. 화이팅! 제가 어제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사장님 하는 채비로 따라해가지고, 어제도 내 방식대로 했으면 나 잡았어야 돼. 아, 제로지에다가 이리 봉돌 달면은 가라앉아요. 지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리고, 그러니까 잠길지가 돼버린 거야. 어차피 얘네 지금 찌를 보면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무조건 견제를 해야지 감성돔이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라앉아. 쳐서 끌어오면서 무조건 견제 안 하면 얘는 입질을 안 해.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세 마리 했습니다. 낮에는 왜 이렇게 더워? 그쪽 말수가 없어지셨네요. 입질했어요? 보고 보고. 어, 아직 웃는 거 보니까 멘탈 안 나갔네. 우와. 우와, 왔다 왔다. 아, 안 돼! 아, 난 바닥 걸렸다. 아, 씨. 와, 씨. 오늘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라라라. 와. 라라라라. 아, 내가 자리 피해줬는데. 집중할게요, 저도. 아, 집중 안 돼. 나 혼자 해야 집중이 잘 되는데. 우와, 학공치 이만하다. 학공치 보여줄까? 저 장어만한데, 애들이? 왔어, 왔어, 왔어. 닭꼬치 잡으려다가 놔줄게요. 저 그냥 다시 감시 낚시 할게요. 집중과 선택. 왔어요. 왔어요. 견제하고 있었어. 좋습니다. 왔습니다. 촉촉촉 가져가네. 와, 나이스.
좋습니다. 왔습니다. 와, 빵 좋다. 호이. 아이고, 힘 좀 쓰네. 입 옆에 딱 걸렸죠? 한 4자 내보이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이제부터 우승이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 가겠습니다. 팔이 좋습니다. 갑자기 우승이 사라져서 진짜. 분노의 밑밥집. 왔어. 왔어요. 와, 왔어. 와, 저도 내 크다. 내가 크다. 와. 와, 박는 거 봐.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다섯 마리째. 호이! 뚝비! 힘내세요. 감성돔 다섯 마리랑 숭어 두 마리, 보고 한 마리, 이렇게 오늘 조과를 냈습니다. 추라도 둘째 날 만족하고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비백! 힘내세요. 파이팅! 다 방생하겠습니다. 뚝배기! 아, 오늘 대체 많이 썼네. 아, 진짜.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이따 봐요. 오늘 작원이에요.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눈이 빨가시네요. 여기 포인트는 내 포인트고 바닥도 알고 여기서 많이 잡으면은 자기보다 많이 잡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대. 그래서 자기를 이기면은 낚시 잘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포인트에서 입질을 많이 받는 빈도수가 중요한 거야. 막 그거는 막 처음에 딱 잡았잖아요. 아, 내 세상. 역시 내 포인트. 한 마리 잡으시더라고. 아이고, 그냥 뭐 지나가는 고기겠다. 그랬었는데 결국 잡으시더라고. 그냥 뭐 오늘 지나가는 고기 한 마리 잡으셨네요. 가위 뽀! 어디? 아, 유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자 때립니다. 항상 제가 많이 잡고 하다가 옆에서 잡고 난 좀 주눅이 드네. 조심다. 와, 맛있다. 와, 낚시 잘하시더라고. 다 사장님한테 배운 거야, 똑같이. 저무령 낚시를. 천천히 내려가는 습격이 있고, 얘는 빨리 내려야 되는 성격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뱃살 하나 남은 거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아껴놓고 있었는데? 와, 저 한번 보여줄게요. 우와, 삼겹살 파김치래요. 또 먹었어요, 그거를. 진짜. 네. 파김치에 고기가. 아, 왜 그래요, 진짜.